자,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강규태, 이제 판사, 네네. 이쪽으로 이게 갔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네.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예. 누가 키맨이었습니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서구청장 네네. 선거. 그 키맨은 뭐 이재명과 아니 뭐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라고도 많이들 그러지만 키맨은 글쎄요. 누가 키맨이었을까요? 유창훈. 그렇죠. 유창훈. 왜냐하면 강서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잘못 공천한 측면도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뭐 공식적으로는 맞아. 김기현 대표가 당에서 공천을 했지만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뭐 해도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가 진교훈 후보를 잘 공천한 것도 있겠죠. 그런 뭐 영향도 그것도 그거 있겠죠. 조금씩 있겠죠, 다. 그 다음에 김행 후보자가 뭐 이렇게 청문회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한 영향도 뭐 그거 있겠죠. 조금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유창훈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시켰으면, 아, 그러면 뭐 그러면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게임 끝났지. 강서구청장이 진교훈이 되든 김태우가 되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맞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구속이 됐는데 진교훈이 뭐 됐다고 만세 부르고 지금처럼 막그막 그냥 업돼가지고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뭐 김태우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키맨은 누구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대통령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진교훈 후보도 아니고 김태우 후보도 아니고 키맨은 유창훈, 유창훈이었어요. 그러네. 근데 이게 그 오픈 게임이란 말이에요. 권투할 때 오픈 게임하고 이제 메인 게임 하잖아요. 이제 메인 게임 이제 메인 게임이 총선이죠. 총선인데 네. 내년 총선의 키맨은 누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강규태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뭐 혁신하고 뭐 그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들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된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뭐 잘한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공천을 잘한들 의미 없어요.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강규태 부장이 내년 3월쯤에 이재명 무죄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은 틀려주면 무죄다라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러면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내년 선거는 전 끝났다라고 끝났지. 보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응.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유창훈도 말이 안 된다는 거 그거에 그러니까 기각시켜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게 말이 됩니까? 같이 골프도 치고 그 대장동 자기가 이제 진짜로 아주 그냥 아주 제 맛있게 그냥 쪽쪽쪽 빨아먹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아니, 국토부가 압박을 했다며.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제가 살다 저도 이제 국방부에서 공무원 해봤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군기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평택으로 갔단 평택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국방부 있으면서 평택시 공무원들하고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초기에. 왜냐하면 그때 막 대출이 주민들 뭐 이렇게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평택시가 또 이것저것 그런 걸 하면 뭐 꼬투리 잡고 뭐 이렇게 방해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어떤 그 고위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정 실장 앞으로는 공무원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야 돼. 뭐그 중앙부처 공무원은 허울만 좋지 앞으로 이거는 지방자치 공무원이야. 실질적인 실질적. 거. 그런데 어떤 국토부 공무원이 자기 모가지를 내놓고 성남시장을 협박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있을 수가 되지. 있는 일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백현동이 언제 있었냐면, 아, 저기 그 백현동이, 이거 백현동이니까 2014년, 15년도 그때거든요.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그때 대통령 문재인이었습니까? 그때 대통령 그렇죠. 박근혜였다고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어떤 국장이든 뭐 과장이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성남시장 이재명한테 협박을 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날 협박했다라고 협박한다고 하면서 난리지. 온갖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허위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규태 부장이 아니 다 좋은데 어쨌든 내 생각에는 이재명은 무죄야. 그러면서 이재명 무죄 땅땅땅 때리면 그걸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그런 원자폭탄을 딱 떨어뜨리면 제가 봤을 때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에서 뭐 혁신한다고 뭐 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법정에 나가고 아무리 뭐 관련된 사람들이 증언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짓도 했고요 이런 짓도 했고요 뭐 법인카드 썼고요 뭐 했고요 백날 떠들어봤자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강규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이제 게임은 끝났다. 반대로 강규태 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한 7년 이하 징역인가 그럴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다른 선거도 아닌 대선에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굉장히 이거 죄질이 나쁘네? 그러면서 구속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느냐, 하와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선 키를 가지고 있네. 이쪽으로 할까 저쪽 내가 하면서 봐. 이재명 살려줘서 민주당이 이기게 할까 아니면 요놈 괴씸해서 이쪽으로 할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더라고. 이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고 강규태가 전지전능 올마이티가 되네. 아, 왜냐하면 네. 그 법정에서는요 네. 판사님은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아, 진짜로. 아, 법정에서는 법정에서는. 판사가 아니 우리 봤잖아요. 유창훈 부장이 자기 법정에서 이재명 구속사유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결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저 마찬가지로 유창훈 부장이 아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 소명됐고 증거 인멸은 뭐 위증 교사까지 한 사람이니까 당연하고 구속시켜 그러면 구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판사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강규태 부장이 이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것이냐,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것이냐, 서울에 떨어뜨릴 것이냐, 호놀룰루에 떨어뜨릴 것이냐, 호놀룰루에 떨어뜨릴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재판 진행은 굉장히 친명적인 재판이에요. 친명이다. 왜냐하면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강행 규정이냐? 왜냐하면 그거 어겨도 그 페널티가 없어요. 판사를 갖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다음에 판례를 갖다 찾아보니까 6개월 지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황당해가지고 판례를 찾아봤더니 6개월이 그 재판 기간이 6개월이 지나가도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재판부가 그래도 이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는 재판부가 최대한 6개월 이내에 그 재판을 끝내려고 노력을 했을 경우에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늘어진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그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규태 부장은 지금 이게 9월 달에 그 기소가 된 거니까 1년이 넘었어요. 13개월이 넘어갔어요. 13개월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죠. 1심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1심을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13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러면 원래 이제 이렇게 쭉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판판 놀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끝날 때쯤에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일기를 30일치 일기를 갖다 막 쓰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강규태 부장 입장에 처음이라면 뭐 격주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아 6개월이 지났네, 7개월 지났네, 8개월 지났네. 그럼 마음이 급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일주일에 두 번 합시다. 이재명 대표한테 아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달에 두 번 했는데 한 달에 두 번 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한 달에 여덟 번을 하든 일주일에 두 번은 한 달에 여덟 번이잖아요. 한 달에 열 번을 하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단식을. 단식했지.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마지막 재판한 날짜가 언제냐면 8월 25일이에요. 8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며칠이 10월 19일인가요? 예. 오늘까지 아무런 재판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재판이 언제 열리느냐? 10월 27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6개월 내에 끝내야 될 재판을 두달 이상을 그냥 잘라먹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도 제가 봤을 때 유죄 100% 나와야 되는 재판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김문길 모릅니까? 어떻게 국토부가 성남시를 그렇게 합니까? 협박을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백현동 종상향이 4단계인데 제가 태어나서 종상향 4단계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처음이에요, 못했고요. 처음이에요, 그 종상향 4단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인섭이 드러난 것만 77억을 먹어가지고 지금 깜빵가 있잖아요. 정바울이 그 드러난 것만 이익이 1300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연히 에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재판인데 그런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로스쿨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이 재판 맡겼어도 6개월 이내 다 끝났을 재판을 부장판사식이나 20년 넘게 판사를 갖다가 한 사람이 1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절반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스쿨 1학년, 2학년이 아니고 몇십 년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이 이제 보이기니까 정치적으로 나가거나 이러려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싹하다는 정치 느낌이 판사니까. 드는 게 네, 오싹 아니에요. 지금 그 재판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판을 이렇게 계속 위법하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관 징계법에 판사가 자기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은 징계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법관 징계법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판사의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직무가 뭡니까? 재판이잖아요. 재판하는 거죠. 근데 이 재판을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질 끈다? 제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아니, 저 강규태 부장,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뭐야, 법관 징계해야 되겠다. 저 같으면 징계하겠어요. 근데 대법원장 지금 그러니까 이균형 이거 뭐고 또 제2, 제3이고 다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강규태 같은 사람을 이재명 재판에서 이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그러니까 대법원장에서 교체하면 안 되니까 이건 저 대법원장 못 오게 끝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단식하죠. 대법원장 부결시키죠. 뭐 그다음에 야. 방탄은 기본이죠. 이런 식으로 온갖 사수를 다 쓰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냥 점잖게 그냥 아 제가 그럼 일일이 쪼개 가지고 그 기소했었어야 됩니까? 한가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어야죠. 쪼개가지고 구속영장 했었어야 되는데. 청구하고 어차피 망신 다 당해는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 땐가? 근데 저는 어쨌든 시간에 이대로 나가다가 보면은 강규태 부장이 2월, 3월 뭐 이럴 때, 아, 드디어 이제 재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재명 무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로가 아니라 상당히 커졌다. 제로가 아니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50% 이상? 70, 80% 그럴 수도 야, 있겠다. 이거 큰일 그 났네.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무죄를 때리지 않아도 네. 벌금형 80만 원, 80만 90만 원이면 원만 때려도 그러면 그거는 유지되는 거의 거니까. 그 무죄와 거의 근사한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뭐 혁신도 좋고 뭐 모두 공천도 좋고 뭐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창은 꼴 난다. 저는 그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냄새가. 그리고 뭐 지역, 특정 지역을 제가 얘기하는 거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또뭐 전남 출신이더라고요. 강규태 검사가.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잘 설명한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을 뭉갠다든지 이런 행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검찰에서 판사 기피 신청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강규태를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연기한 걸로 봐서 이거 재판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다른 판사로 바꿔주시오. 이렇게 깊이. 신청은 할수 있는데요. 예. 결정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거든요. 어느 판사가 해요? 강규태가 해요? 강규태는 아니고 다른 판사가, 아, 강규태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이네. 아니, 그래서 전 어떤 생각이 예. 드냐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을 끈 사유만으로도 저는 징계 대상이라고 봐요. 그건 징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대법관회의 뭐 이런 그 법관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징계위원회 신청은 누가 해요? 그거는 이제 그
판사가 저기 대법관 회의나 이런 데서 할 거예요, 아마. 어떤 판사가? 그거는 그 법관 징계법 규정을 찾아봐가지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용기 있는 판사 한 명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직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배당을 다른 데다 하든지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왜 쉽지 않느냐? 지금 대법원장 없잖아요. 이럴라고 이제 대법원장을 보이콧 시킨 건데. 그다음에 대법원장 직무 대행이 안철상 대법관이잖아요. 네. 안철상 대법관이 뭐 성향도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의 직무 대행은 이렇게 적극적인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뭐 오석준 대법관이든 누구든 네, 빨리 그런 분들 빨리 지명해가지고 네. 빨리 인사청문회 통과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법원장을 빨리 세운 다음에 네. 그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이 아이 그 판사가 이런 식으로 위법하게 재판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그럼 징계해. 징계해가지고 네. 정직시켜야 돼요. 제가 그럼요. 정직시키고 그다음에. 정직시키고. 그다음에 그 재판 배당을 바꾸지. 다른 재판부로 바꾸든지 바꾸지요. 저는 그 방법이 없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로 제 생각에 내년 3월에 무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80만 원, 90만 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높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이 네.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단에 빨리빨리 진짜 빼도 박도 못 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대법원장 후보 빨리 몰아붙이시길 바랍니다.